자, 그래서 이거는 했고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준비 안 했나요?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어디에 뭐가 생략됐다 이런 거안 배웠나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던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알아오라고 했는데요. 알아오시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Most. Must. 무슨 시예요? Most.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고요. Must. 오케이, 그러면 얘 must가 문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Go there. 오케이, 네, 세 문장 했고 세 문장 다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He goes there. 더스이고 there. He don't go there. 오케이, 요거 언제까지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 문장 틀렸습니다. 다음번에 틀리면 딱밤입니다.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가니? Does he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there. 오케이. 지금 저 친구가 이거 하고 있어. 어? 이거 몇 번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He maybe go there. 틀렸고요. He may go there. 틀렸고요. May가 무슨 뜻인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May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May가 의무의 양념입니까? 메이는 이런 양념인데요. 읽고 뜻. It may rain today. 그다음. You may go home now.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비가 와야만 한다. 그래서 무슨 양념이에요 이거? 추추. 그다음 You may go home now. 너는 너는 지금 집에 갈지도 모른다. 무슨 양념이에요? 허라. May가 무슨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어디 갖고 있습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추측과 허락의 양념인데요. 이 뜻은 그는 거기에 갈지도 모른다 또는 그는 거기 가도 된다 라는 추측이나 허락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거기 가야만 한다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의무 표현에 메일을 뭘 씁니까? 중1 때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어, 조동사, 어떤 조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될 건지. 이제, 웬만한 조동사들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다 익히고 중학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번씩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거였는데요. 그는 거기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there. 또는 He must go there. 또는 He should go there. 지금 단어 뭐 하고 있는데 must를 하고 있는데 매일 뭐 합니까? 자 계속해서 bathroom. bathroom 써볼까요? B A B A S T H R O O M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잠깐만요. bathroom.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 욕실 하나, 욕실 둘 세지 못하는 모양이죠? 이 집엔 욕실이 두 개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죠? 살 수 있어. 욕실을 왜 못 셉니까? 당연히 셀 수 있고요. If not. 오케이,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If you chocolate 초콜릿의 뜻은
걸로. 도대체 얘는 어디서 표현되고 있어요?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예스, 왜 초콜릿? 아니, you like chocolate. 뭐 좀 시원하게 가는 게 없습니까?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If you like chocolate. 헤이, 네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표현은 뭐? If not. Not. 맞습니까? 네. If not. Careful. Careful. 한번 써볼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C A R E F U L. 오케이. 뜻은? 조심스러워.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조심스럽게 라는 뜻을 가진 말도 있겠죠. 조심스럽게 는 무슨 시에요? 이름 시. 왜 조심스럽게 는 이름 시입니까? 조심스럽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왜 이름씨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름씨인 거 증명하는 거 뭐 안만기로 맞자 하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아, 어떤 시? 왜 어떤 시입니까? 증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람?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 서로 잘 어울리죠. 그는 어떤 사람이니?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사람이야.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죠? 이게 도대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얘가 무슨 재주를 부려서 어떤 아니 뭐 어떤 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라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조심스럽게를 좋아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이름 시죠?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 그랬더니 조심스럽게를 필요로 한다. 이름 씨입니까? 조심스럽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름 씨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슨 씨입니까? 조심스럽게 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을 아무거나 만들어보고 조심스럽게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하면 무슨 시인지 알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가 들어간 아무 말이나 만들어주세요.
조심스럽게 라는 말이 들어간 우리말을 못 만듭니까? 우리말 문장 하나. 나는 조심스럽게 먹는다. 조심스럽게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오늘 어떻게 먹니?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먹는데요. 무슨 시겠어요 이거? 당연히 어찌시죠. 오케이. 그러면 조심스럽게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뭘까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Carefully. Carefully. 그는 저것을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He eats that carefully.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될 수도 있다. 어찌 시에? 예, 읽어보세요. Careful. 예, 읽어보세요. Carefully.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될 수 있다. 어떤 시에? 어떤 시에 뭐 뭐를 갖다 붙이면 When, where, how, why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Careful. Careful.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Carefully.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될 수 있다. L, Y를 붙이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시에? 어떤 시에 L, Y를 붙이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찌 시가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멋진 Nice 멋지게 Nicely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 어찌 시 다 했잖아요. 어? 부사 할 때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든다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 안 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careful careful 계속했어.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한번 써볼까요? V A C U U M C L E A N E R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예. 오케이. Vacuum cleaner. 아주 잘 연습했네요. Vacuum cleaner. Vacuum. Vacuum의 뜻은? 진공. 이겠죠. 그렇습니다. Cleaner는 여기다가 ER을 떼버리면 뭐가 되죠? 깨끗한. Clean이 되고 clean의 두 가지 뜻. 깨끗한하고 또 깨끗하다. 깨끗하다 아닌데요. 청소하다라고 했는데요. 청소하다. 오케이. 청소하다란 뜻일 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에 뭐 붙이면? ER.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다. Tie. Tie. 묵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 오케이. 그다음에 toilet. toilet. toilet을 한번 써볼까요? T O L I L E T. 그렇죠. 몇 가지 소리? toy. toilet 됐죠. Toilet. Float around. Float around. 써볼까요? F L O A T A R O U N D. Float around. Float around. Okay. 계속해서. Will. Will. 무슨 시죠? 양념시.
오케이. 양념 중에서 맛은 무슨 맛 나는 양념? 허락이에요? 의무예요? 능력이에요? 미래예요? 능력. 능력입니까? 아니, 미래. 오케이. 능력이면 우리말 뜻이 뭐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다. 오케이. 재우가 이거 지금 아직도 다 완성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맛 양념인지. 위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맛 양념이다. 무슨 뜻을 가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맛 양념? 미래 양념. 미래 맛 양념이다. 계속해서 hard. hard. 오케이. hard는 뜻이 중요한데요. hard가 가진 뜻들이 뭔지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딱딱한. hard의 뜻은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 힘든. 힘든 이란 뜻도 있고 또 열심히. 오케이. 자, 그래서 딱딱한 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고요? 힘든 이란 뜻일 때? 이름 시. 그 다음에 열심히 이란 뜻일 때는? 멋진 시. 자, 시국은 셋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아니, 힘든 어떤 시? 자, 얘가 어떤 시인 거 증명해 주세요. 어떤 바닥? 딱딱한 바닥. 예, 얘가 어떤 시인 거 증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 힘든 사람? 어떤 일? 힘든 일. 오케이. 얘가 어찌 신 거 증명해 주세요. 너는 어떻게 일을 하니?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됐습니까? 네.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 된다. 어떤 시에? 어떤 시에? ly를 붙이면 어찌 시가 되죠. 근데 얘는 예외입니다. 오케이. hard에 ly 붙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뭐가 되겠어요? hardly. hardly가 될 텐데요. 얘는 hard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얘 뜻은 hard랑 아무 관계 없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딱딱하게도 아니고요. 힘들게도 아닙니다. 오케이. hard는 자기 혼자서 어떤 시와 어찌 시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 leave 무슨 시죠? 하다 시. leave. 오케이. 자, leave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 life. life. 생명들. Lives. Lives. 그는 살고 있습니다. He lives. He lives. He lives. 구미에. He lives in 구미. 오케이. 생명, 생명들.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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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Life. Life. 생명들. Lives. Lives. 그는 구미에 살고 있다. He lives in 구미. He lives in 구미. He lives in 구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고? Lives. 얘는? Lives. 오케이. 똑같이 생겼지만. 맞습니까? 네. 오케이. Life 생명이란 뜻인데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 여럿일 때 S를 붙이는데 소리가 F 소리로 끝나는 경우 F 소리를 V 소리가 나도록 바꾼 다음에 S를 붙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생명들, lives예요. 그래서 알파벳 L-I-V-E-S를 상황에 따라서 lives라고 읽어야 될 상황도 있고요. 네. lives라고 읽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뭘 발음이, 발음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hould. Should라고요? I may. OK.
오케이. 양념 맛을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합시다. 뭐 너한테 요리 맡겼다가는 단맛 좀 내달라 그랬는데 막 어?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자, 얘는 뭐였다? 메이. 메이였고요. 메이의 뜻 다시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뜻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어, 이런 뜻이면 무슨 맛이에요? 의무의 맛이 나죠. 메이가 무슨 재주로 의무의 맛을 냅니까? 어? 메이가 무슨 재주로 의무의 맛을 내냐고요. 춥다 문 닫아라. 아, 예. 아, 저는 가방만 놔둔다. 아유, 추우시게 된다.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나요?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니야. 아유, 해도 된다. 아, 뭐야. 이건 무슨 맛 양념이에요? 허라. 허랑 맛 양념이에요. 허가라고도 합니다. 준비 나왔어요? 예. 읽고 뜻. Rain today.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 그러면 이 메인은 무슨 뜻이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맛 양념이야? 예, 추츠. 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잘. 네.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계속해서. Herself. 써볼까요? H-E-R-S-E-L-F. H-E-R-S-E-L-F. 오케이. 읽어보고 제기 대명사라고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예정이고요. 얘의 주격은 뭐예요? Her. 어, 누가 다 만들 때 그녀가 할 때 her is my sister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얘의 주격을 물어보면 뭐 만들 때 쓰는 형태, 이 자리에 들어갈 형태가 her입니까? 그럼 뭐예요? her가 아니고 she? she죠. 소유격 형태. 그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묻고 있죠. 그녀의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her죠. 오케이. 목적격 형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선생님이 묻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녀를 나는 그녀를 좋아해 이런 거 할 때 쓰는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자, 일단 다 못했고요.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반 할 거고요. 그 조동사 뜻 다시 나오면 정확하게 좀 특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세요.